안녕하세요. 큐브TV의 루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폭염으로 고생 많으시죠? 물 많이 드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최근 많은 분들이 큐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내용 전달드릴게요. 2019년 4월 SK텔레콤과 현대기아자동차가 모빌리티와 커넥티드카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공개 모집을 했었는데요. 이전에 알려드린 것처럼 저희 큐브 AI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에서 5월 약 한 달 동안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접수기간이 진행됐고 지난 6월 7일 10개사를 선발했는데 그중 큐브 AI가 선발되었습니다. 5G 상용화 시대에는 자동차 모빌리티 서비스, 미래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들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SK텔레콤이 처음으로 완성체 업체와 함께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발굴하여 협력한다고 하네요.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16주 동안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큐브 AI의 사무실은 서울대의 사무공간을 제공받아 멘토링을 받으면서 활발한 연구 중에 있다고 해요. 엑셀러레이터의 프로그램은 6개월 동안 사무공간과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16주 이후로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지원을 추가 제공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며 서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더 진행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투자, 경영, 법률, 마케팅, 어널리틱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SKT와 현대차의 노하우를 스타트업 업체들에게 1대1 미팅, 세미나 등을 통해 전달해주고 있다고 해요. 비즈니스적인 협업은 물론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여 초반에 힘을 많이 실고 현대차는 서비스 테스트를 지원하고 사업 연계가 결정된다면 개발 지원금을 제공하면서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큐브 AI는 자동차 모빌리티 관련 자율주행차 생태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에요. 16주 기간 동안 큐브 AI는 열심히 성장하고 있으니 앞으로 자율주행차 생태계와 큐브를 함께 응원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큐브 인텔리전스의 루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잊지 않으셨죠? 다음에 만나요.